안녕하세요. 나장저 트요의 예능 클래식 아르떼 라르고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장일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첼로댁 조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전문가 나홍조입니다. 참, 오늘 왜 제 옆에 앉으신 거예요? 피디님 여기 앉으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죠. 자, 하여튼 반갑고요. 사람마다 목소리의 매력, 또 개성이 다 다르죠. 첼로댁은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가 매력이라 매해 그날 음악가 소개에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목소리, 제 목소리 그게 마음에 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좀 저음이어가지고 저는 네. 좀 고음이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군요. 나홍준 씨는 또 신뢰가 가는 목소리, 클래식 전문가로 아주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셨습니다. 네. 트럼펫 같은 그런 목소리 아닌가요? 정말요? 아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리고 우리 또 저희 장일범 씨는 네. 또 굉장히 유쾌한 목소리의 소유자시잖아요. 네. 정말 그 걱정 근심 없는 네. 부럽습니다. 자, 매력적인 목소리 하면 성악에서도 손꼽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테너인데요. 저랑 정반대의 가장 낮은 음성, 남성 성악가 중에서도 동굴 속 저음의 매력을 뽐내는 사람들, 바로 베이스 바소입니다. 자, 오늘 아르떼 라르고는 베이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에 관한 진실, 특별히 초대 손님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는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 씨 모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베이스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됐네요. 우리는 다 이 저음 가수들만 네. 모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기초를 탄탄하게. 첼로도 저음이잖아요. 기초 음성.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매력적인 저음의 베이스, 꿀 보이스의 소유자 베이스 함석헌 옹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또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르떼 라르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 있길 바랍니다. 일부러 감사합니다. 일부러 지금 밑으로 내리신 거죠? 내려간 많이, 것 같아요. 많이 까시는 것 같아요. 한 세 음 정도 더 내려가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갑자기 베이스 특집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 너무 설레이고 네. 그리고 오늘 베이스의 진 면목을 보여드려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네. 우리 함석헌 선생님 하면 정말 그 우리나라의 사상가, 철학가 네.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본인이 그분이신가요? 네, 함석헌 옹하고 똑같아서 한자도 네. 똑같아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근데 그 함석헌 옹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네. 젊은 분들 그 나이의 그 구분을 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군요. 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성악 중에서도 특히 베이스를 전공을 하셨는데 네네. 그 처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낮아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는 남자는 변성기를 거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변성기 전에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고음을 잘 냈어요. 보이스 소프라노. 네, 보이스 소프라노 아닐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음이 전혀 없고 고음이 네. 많아서 제가 노래하면 다들 꾀꼬리 같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노래하면 꾀꼬리들이 와서 옆에 앉고 막 그랬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건 민담이요, 민담. 아, 궁금해서. 네, 네. 고음을 굉장히 잘 냈는데 변성기가 왔는데 중학교 때 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성대 자체에 큰 병이 있구나. 그래서 제 목소리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음악을 하고 밝게 살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전에는 이러니까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대인 기피증도 좀 있고 굉장히 좀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바뀌고 아침마다 제가 막 엄마 나 목 너무 이상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네. 그럼 제 손을 목을 잡고 이렇게 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학생 무렵이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변성기 오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목소리를 갖게 됐죠. 네. 저도 네. 그 마지막 유학 마지막 시절에 네. 그 독일 베를린 슈타츠 카펠 베를린 네. 그 오페라 오케스트라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악가들을 이제 네네. 만나고 듣고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키가 좀 크신 분들이 베이스, 네 그리고 좀 테너는 조금 더 단신이 많고 맞아.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아 키에 따라서 네네. 이게 좀 테너, 뭐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나뉘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대 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정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1.25에서 1.5cm 성대 길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베이스라서 그 성대 길이가 좀 더 긴 거고. 그래서 우리 장일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성대 길이가 짧으니까 네, 고음을 맞습니다. 잘 내시는 거고. 1.2에서 1.5cm 고 사이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1.2에서 그렇죠. 5cm 제일 1.5cm 그러니까 요 정도 길이가 되는 거죠. 1.5cm. 근데 이게 수치로는 되게 좁은 건데 거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테너, 바리톤, 베이스가 다 차이가 네, 나는 건가요? 네, 그 성대 길이 때문에 그래서 바이올린 보면 짧잖아요. 네. 그리고 비올라는 좀 더 크고 네, 첼로는 좀 더 길고 네, 네. 첼로보다 더 큰 게 뭐죠? 콘트라베이스. 콘트라베이스가 이렇게 하는 네, 것처럼 그 현의 길이 때문에 파트가 나눠지는 거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럼 선생님은 테너를 음역대는 안 올라가시는 건가요? 안 되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고음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게 들리는데요? 약간? 아, 네. 저 베이스가 도시라솔파미레도 이 처음은 이제 더 쉽게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호흡법과 발성법을 갖고 있으면 고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좋은 발성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아까 분명 네. 겸손하셨는데. 네. 점점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그러면 베이스의 길로 가라 이렇게 권유해 주신 네. 선생님이 계시겠네요. 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네. 음악 시간에 제가 고음을 못 내니까 네. 저음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음 불가. 그래서 학교 종이 이렇게 막 불러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높으니까 네. 학교 종이 땡땡 이렇게 불렀더니 음악 선생님이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눈이 마주쳤는데 저보고 너 남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심할 때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한 시간 내내 발발발 떨고 있다가 네. 그 음악 선생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성악이라는 파트가 있고 또 성악 안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인데 베이스가 굉장히 드문데 너는 베이스야. 그래서 노래를 하면 어떻겠니? 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떻겠니가 집에 가서는 네. 해야만 한다로 바뀐 거죠. 네. 집에 가서 어머님께 말씀드렸군요. 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저 사춘기 때 그러니까 네. 힘들 때고 막 그러는데 네. 그 말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또 노래를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티브가 됐죠. 네. 노래도 또 워낙 좋아하셨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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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밤에 왜 네. 자꾸 그 SNS에 네. 먹는 걸 이렇게 자꾸 올리셔가지고 그 야채를 드신다고 네. 배고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네. 많은 SNS 친구들에게 네.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고요. 선생님 네. 영상 편지요. 네. 밤마다 맛있는 거 올려서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요리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원래 그래서 저 노래 시작하기 전에는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리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요리사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노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래가 늘더라고요. 요리는 안 늘었어요? 만약에 노래가 안 늘었으면 네. 요리로 가지 않았을까. 네. 아유 정말. 이렇게 계속 선생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모든 거에 팔방민 재능이 있다는 네. 본인의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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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그 네. 이상한 토크쇼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고요. 아니 아랫대 라르고에 잘 흡수되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아주 깜짝 놀랍게도 알고 보니 성악보다 요리가 행복하다는 베이스 함석헌 씨와 함께 베이스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네. 알만한 그 오페라 속에 베이스의 캐릭터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피가로 결혼해서 피가로. 그래서 원래는 이게 베이스가 불러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리톤이 좀 많이 네, 부르죠. 네. 그래서 베이스가 부르는 피가로, 눈뜬드라이, 바르팔로, 니아모로 다 아시죠. 네. 또 유명한 게 밤의 여왕의 상대 역 자라스트로, 마술필에 나오는 자라스트로. 밤의 여왕 때문에 굉장히 그 자라스트로가 이렇게 인기는 없지만 네. 오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푸치니, 베르디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베르디 작품 중에서 대체적으로 베이스들이 좀 중요한 역할들이 많고 돈카를로의 필리포 2세 왕 굉장히 베이스로서 가장 아름다운 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대표적인 역이 하나가 또 있죠.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둘까마라 약장수. 아주 유명한 캐릭터죠. 그래서 베이스는 그렇게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바소 부퍼죠? 네, 바소 네. 부퍼.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맡으셨던 베이스 역할 중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사랑의 묘하게 약장수죠. 둘까 네. 말아? 네. 근데 원래 저는 목소리가 네. 이렇게 좀 두꺼워서 이 사랑의 묘하게 약장수 역할은 굉장히 그 재미있고 라이트하고 말도 굉장히 빨리 하고 그래서 지금의 랩처럼 불러야 되는데 네. 이런 목소리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오페라단에서 이 역을 처음 할 때는 끝나고 나서 다시는 이 역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역할인데 국립오페라단에서 이제 상근단원이 없어지면서 네. 실업자가 되면서 이 노래를 여러 단체에서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불러서 이 한 번 부를 때마다 좋은 개런티를 받으니까 네. 굉장히 이 역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석헌의 네. 트레이드마크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 이 노래를 멋있게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건지 좀 들려주실 수 없어요? 이게 원래 이제 이탈리아 말로 되어 있는데 네. 오페라 베이스 역할은 두 가지 역할로 크게 나눠지는데 네. 진지한 역할 세리아가 네. 있고요. 그 네. 재밌는 역할에 부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랑의 묘약의 부파는 퀄리티 목소리가 좀 떨어지는데 네. 베이스 소리인데 그래서 일찌감치 그 부파 쪽으로 많이 빠지죠. 근데 저처럼 이제 세리아를 많이 했다가 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부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탈리아 가사로 아이크웨스로든 다지고 미라빌레리코 레데토빌레데 지미치포 센테디스크로 거의 이 정도로 막 거의 랩처럼 부르니까 아무 말 하신 거 아니시죠? 아이크웨스로든 다지고 미라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이제 국립오페라단에서 이제 나오면서 네. 처음 저한테 섭외가 들어온 곳이 부산시향이었어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 노래 정말 하기 싫은데 왜 하필 제가 이거 말고 딴 거 시키면 다 할 텐데 제가 이거 딴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요거가 사람들이 베이스들이 좋아하는데 요거 불러주시고 꼭 한국말로 띠용. 왜냐 한국말로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실업자니까 네.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불렀는데 이 강박의 명사들 중요한 말들이 오면 좋은데 종결 어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 내용이 오페라가 이제 클래식하니까 옛날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1,000원, 2,000원 이러는데 뭐 3원이요, 5원이요, 뭐 좀 현실하고 안 맞아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1,000원이요, 10,000원이요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정말 싸게 판다고 하는 데를 완전 특가 세일 뭐 이렇게 넣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한번 제가 불렀던 이 노래를 한번 들었던 데는 꼭 다시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장인원 선생님하고도 이 레퍼토리를 참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네. 네, 네. 그 특가 세일 그 장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노래로? 이 약을 말씀드리면 놀라운 해체 취약도 빈대벼룩 없애주는 강력한 구충제 이 나라에서 허가한 면허증도 있죠 자 여기 봐요 금지간 도장 찍혔죠 이러한 나의 확실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낸 보약
랩이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제 약장사의 노래, 약장수의 네. 노래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유명한 게 아, 그 네. 독창회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네. 그 나는 I bought me a cat. Cats. 코플란드가 이제 그 네. 편곡한 네. 나는 고양이를 샀다네 네. 이 작품이잖아요. 아. 그 어떻게 그걸 고르셨어요? 제가 이 곡은 네. 약장수로 뭔가 좀 지쳐 있을 때 한 4-5년을 했단 말이에요. 4-5년 했는데 지금. 네. 약을 계속 팔았어. 네. 그랬는데 갔던데 한 2-3번 갔던 데서는 이제 좀 식상하지 않나. 근데 제가 가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좀 더 센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유럽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10명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대본이 없어. 그래서 그냥 즉흥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걸 즉흥적으로 부르니까 네. 그게 즉흥적으로 보는 그 재미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노래 패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작곡가 말씀하신 대로 아론 코플랜드가 원래 이게 합창곡이죠. 예. 나는 고양이를 샀어, 오리를 샀어, 또 강아지를 샀어. 그래서 이 한 번 이 동물을 놓치면 이 노래는 끝.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가사를 좀 바꾼 게 동물 순서도 좀 바꾸긴 했어요. 바꾸셨구나. 네. 예를 들면 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말은 히히히 이렇게 네. 우는데 이 미국 말은 좀 다르게 울더라고요. 쉬미쉑? 쉬미쉑? 쉬미쉑. 그다음에 또 닭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울죠? 꼬꼬대 꼬끼어 뭐 이렇게 오는데 뭐 쿠쿠 둘둘둘둘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공감하기가 좀 그래서 그것도 좀 바꿔서 했는데 요게 또 저의 두 번째 시그니처 곡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베이스가 무거운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미지는 어둡고 좀 재미없고 좀 무거웠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베이스 가수로서 이제 활동을 막 하다 보니까 네. 그건 한계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쾌하고 재미있고 또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을 부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고양이 한 소절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액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 나가서 난 와이프를 만났네 아르테 TV에서 만났네 내 와이프는 여보 내 말은 히히 내 손은 매매 돼지는 내 닭은 꼬닥꼬닥 강아지는 우리는 꽥꽥 고양이 냥냥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럽 무대에서도 활동하셨었는데 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나 어떤 순간이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데뷔했던 슈투트가르트에서 그게 원래 이제 지금으로 치면 오펀 스튜디오 같은 시스템이었는데요. 네. 슈투트가르트 칸머 오퍼라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 섭외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공연은 한 50번 정도를 하는데 회당 그 페이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할까 말까 이걸 하는 것이 나한테 맞을까. 근데 동양인에게 그런 기회가 생긴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자주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제주에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은 하지 말라 그랬어. 너무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예. 근데 그때 매번 연습을 저는 이제 리허설 할 때 다 진성으로 다 내거든요. 그래서 뭐 립싱크를 한다든지 또 악보를 들고 있다든지 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매번 연습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프리미어 공연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저를 할례로 그 데려간 그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가 네. 왜 나를 할례로 데려갔냐고 했더니 그때 너 연습할 때 몇 번 가서 봤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대충 연습하고 소리 안 내고 그러는데 너는 소리 다 내더라. 그래서 네가 참 굉장히 성실해서 우리가 너를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공연이
제 삶에서 굉장히 방향성을 잡아줬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어떤 리허설이든지 다 진성을 내고 늘 공연처럼 연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공연 잊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물보다도 네.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네.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네.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베이스 함석헌 씨가 롤모델로 삼은 베이스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정통 오페라 가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체사레 CAP라고. 네. 그 체사레 CAP 이탈리아 사람인데 제가 소리를 좀 잊어버리고 제가 소리를 좀 좀 연주로 많이 해서 좀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꼭 그분 거를 듣고서 다시 또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살아있는 젊은 가수들도 훌륭한데 네. 마지막 그 흑백 시대 그 대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레나트 스코토, 뭐 카차 리치알리 아니면 뭐 조지 런던 뭐 이런 가수들을 좀 보고서 그 분들을 롤모델해서 네. 계속 자기 노래와 실력과 비교해 나가는 게 그게 굉장히 그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 계양구 이 여성합창단 계양구청 여성합창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네. 또 국립오페라단에서 열리고 있는 정호의 가곡 네네. 가곡 선생님으로도 활동하는데 네.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곡 교실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셔요. 저희가 그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네.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장인인데 네. 이 가곡을 배우고 싶어서 네. 1년치 반차를 그 휴가를 이 반차로 다 내신 거예요. 화요일 오전 반차. 네. 아, 요 시간대 배우고 싶어. 네. 그래서 20 강의를 네. 20번을 그렇게 나오신 분도 계세요. 또 이 부르시는 분들, 배우시는 분들이 허투루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분 노래하실 때는 또 그걸 즐기고 또 이렇게 감상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삶들이 그 예술과 함께 삶을 함께 가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또 굉장히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립오페라단 정호의 가곡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여기서 그러면 함석헌의 그 가곡 교실에서 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아르떼 라르고를 위해서 한번 네. 원 포인트 레슨을 해볼까요? 오,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호흡, 발성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 선생님한테 배울 때 보면 네. 그 독일말의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언어가 살면 네. 거기에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주는 감동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한국 가곡을 이제 가르쳐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사 전달력. 그래서 예를 들자면 봄 처녀 재오시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죠. 네. 근데 이 가사의 나를 굉장히 날카롭게 세워서 그 자음에서 주는 그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더 살려주는 거죠. 자음. 네, 그래서 각 나라가 발전하는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들이 발전하는 거 보면 특히 성악곡 같은 네. 경우는 이탈리아에는 깐소네, 프랑스는 샹송, 네. 독일은 리트. 네. 그래서 그 언어가 발전되고 그 가사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주는 힘,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죠, 우리. 네. 봄처녀 하나요? 오늘 그래도 봄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네. 봄처녀를 한번. 봄처녀? 네. 그래서 봄처녀를 아시는 우리 장일범 선생님이 네. 한번 불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배워볼게요. 자, 한번 불러봐. 네. 그냥 한번 불러봐 주세요. 네. 네. 봄처녀 재오시네 새풀옷을 입으셨네.
아,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네. 아, 워낙 뭐 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네, 그래서 봄처녀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제 옷이네. 그다음에 새풀 옷을. 근데 옷. 네. 쓰기에는 옷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말할 때 옷을 예. 그렇게 하죠. 예. 근데 그걸 더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아. 그러면 살 때 횡격막이 어떻게 되죠? 아. 힘이 쫙 가죠. 그렇죠. 그래서 입으셨는데 네.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하죠? 입으셨네. 네. 근데 셨네 할 때 셧 네. 쌍시옷에 입고 다음 니은 있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셧네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셧네. 그것도 니은으로 하죠. 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은이 만나는 그 기점을 좀 더 횡격막을 더 받쳐주는 거예요. 새풀 옷을 입으셨네. 입으셨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풀 옷을 네. 이걸 옷을. 또 굉장히 더 강하게 해보세요. 횡격막이 정확히 어디 있나요? 횡격막은 네. 갈비뼈 끝점에서 내려오는 네. 그 라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 네. 네.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래서 저 제가 이제 국립오페라단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강의하는 강의 날도 있어요. 네. 복식호흡의 오류. 네. 왜? 횡격막이 이 갈비뼈 끝쯤에 있는데 그쵸? 우리가 복식호흡을 배우면 이걸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네.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을 많이 줘요. 그래서 공기는 이 폐에만 들어가요. 횡격막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복식호흡을 이렇게 이제 배우거나 복식호흡을 이제 제가 제 제자들한테 네.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네. 공기를 이 배 안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뭐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게 배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 공기는 허파에만 들어가. 근데 그 허파에 들어온 허파에 거를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거를 팽창과 수축을 해준 건 횡격막인데 네. 우리가 복식호흡은 그 횡격막 팽창과 수축에 의한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활하게 자음과 가사에 더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풀 옷 옷을 입으셨네. 이 아이러니한 좀 표현이긴 한데 욕할 때 네. 우리가 횡격막이 굉장히 힘이 작아요. 아 그래요? 바보는 뭐 그건 멍청이 이런 거 말고 멍청이 이런 거 말고 왜? 된소리 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다 욕이 된소리가 예, 많은 거예요. 예, 맞아 맞아. 아. 영어도 그렇죠. 예, 예. 뭐 쌍시옷이 많다. 전달력이 좋은 게 그렇죠. 복식호흡이 들어가서 횡격막이 들어가서 그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욕들에 다 된 발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가사가 주는 그 힘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음악이 이게 시간의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봄 전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사가 나오고 후주까지 나올 때 봄 처녀제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움직여라. 그래서 봄처녀제 이게 아니라 봄처 잘하게 네. 이동하고 잘하게. 그래서 다시 해보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이동하고 잘하게. 예, 아, 해볼게요. 네, 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봄처녀제 오시네. 네, 네. 지금 시청률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점점 좋아지네. 네, 계속 좋아지네요. 네. 아, 근데 현악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네, 같은 네. 맥락인 것 같아요. 한음을 표현해도 저는 이제 처음, 중간, 끝을 어떻게 프레이징하고 이 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약간 이런. 첼로 때 해외에서 오래 사셔서 그런지 네. 뭐 아주 꺼내심에 네. 뭐 그렇죠. 전혀 네. 거리낌이 없으시네요. 네. 막 시키지 않아도 막 본인이 막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네. 아, 저 자제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무슨 자제가 필요하세요? 네. 딱 좋습니다. 네, 나은주 씨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네, 2023년에 새로운 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너무 찐빨이 나오는. 선생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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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윤경 씨가 이쪽에 계시니까. 네. 제가 이쪽도 좀 봐야 되는데 자꾸 몸이 이쪽으로 가서. 네. 아, 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네요. 저 허리가 네.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느라고 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자세를 맞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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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좀 오붓한 시간 좀 보내세요. 네, 오붓하게 네. 네. 그러면 저기
올해 2023년에 네, 계획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제 2000 이제 이 가곡 클래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이제 신청자 받는 오픈을 하면 뭐 며칠 내에 이렇게 다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곡 클래스를 이제 하반기에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도쿄에서 이제 공연이 있는데 오늘 너무 죄송해서 제가 3월 달 도쿄 갔다 올 때 꼭 네. 선물 사다 드릴게요. 제 것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꿈꾸는 무대. 네. 어떤 무대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계양구청 그 여성합창단 예술감독 일하면서 대민 사업을 오랫동안 대민 사업? 대민 사업, 그러니까 우리 그 주민들 사업으로 그래서 많이 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개발한 게 요양원 봉사 연주 하고 다니는 거 그거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다섯 군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런 의미 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다가 그런 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봉사 연주를 좀 문화 혜택을 좀 받을 수 없는 곳 그쪽을 좀 많이 좀 찾아가서 많이 좀 연주해드리고 재밌게 네. 해드리고 실력이 이렇게 막 좋아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그분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고 네. 클래식 가수로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또 그런 연주들 좀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없어지고 있다고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공연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주 정말 꿈과 희망을 또 갖고 저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네, 우리 네, 함석헌 씨. 네. 오늘 정말 베이스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해 봤는데 베이스에 관한 진실도 우리가 들었지만 함석헌의 진실, 함석헌의 비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좋았어요. 베이스가 저는 원래 이제 테너로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베이스라고 있다고 해도 네. 맨날 조역. 그래서 아 이거 노래를 베이스 오페라 가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시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젊었을 때 고음 가수들은 이미 끝났어. 근데 저는 아직도 노래가 되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전 지금이 올해가 전성기고 내년이 또 전성기고 네. 또 후년도 전성기고 네, 네, 전성기 어필 네. 자, 베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엄청난 매력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이스 함석헌 씨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정말 전성기니만큼 더 훌륭한 노래들 많이 불러주시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저랑 또 뭐 하와이나 네. 뭐 알라스카 이런 데서도 피지 섬 이런 데서 노래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데. 네, 그렇죠. 네. 언젠가는 그럴 날이 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제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르떼 예술은 라르고 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클래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